미국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핵탄두를 처음으로 잠수함에 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위력 핵무기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4일 W76-2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위력 핵탄두란 기존의 전략무기급 핵탄두의 폭발력을 전술핵 수준으로 크게 낮춘 탄두를 말합니다. 기존 잠수함용 핵탄두의 경우 TNT 9만 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9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번에 배치된 W76-2는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5킬로톤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면서 생존력이 높은 저위력 전략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잠재적 적대국들의 제한적 핵보유가 그들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probably are not in a place where conventional weapons could destroy them. But they probably are in a place where a nuclear weapon could destroy them. If that is the case, then this warhead would be one of the ways for the U.S. to try to eliminate some or al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한 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억지력 자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know that if they ever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o destroy targets from the tactical to the strategic. And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 that they have to understand the deterr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조지타운대 안보학센터 국장인 키어 리버 교수는 북한이 미한 연합사령부 전력 등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W76-2 저위력 핵탄두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 대응하는 것이 방사능 낙진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고위력 핵무기 사용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